브라자를 샀습니다. 제가 이렇게 인쇼에서 유명한 그런 데서도 사봤고요. 좀 비싼 거 이런 것도 하나 사봤습니다. 참고하시면 좋으실 체형들은요, 좀 바스트 사이즈가 있으신 분들, 제가 입고 있던 브라자도 보여드릴게요. 제가 미국 여행 2018년에 갔을 때 CK에서 브라자를 거의 뭐 20, 30개를 샀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. 그 미국에서 샀던 브라자가 여기가 이제 다 뜯어졌어요. 제가 열심히 입고 다 분리가 됐어요. 저는 이렇게 풀컵으로 돼서 얇으면서 뽕이 없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. 다른 것들도 이렇게 사봤을 때 너무 여기가 와이어가 강하게 있어도 전 답답하고, 어떤 거는 이렇게 밀착이 잘 안 되기도 해요. 같은 CK라고 하더라도. 그래서 이렇게 좀 얇으면서 살짝 꼬임이 있는 이 디자인을 가장 좋아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 갔던 브랜드가 바바라입니다. 이렇게 레이스 있는 걸 사고 싶지 않았거든요? 이런 민자를 입고 싶었어요. 젊고 싶달까요? 아, 나 젊은데 그렇게 섹시하고 싶지도 않고, 어떤 디자인은 약간 할머니 같은 그런 느낌, 그런 것도 싫고. 아무튼 레이스를 펴고 싶었는데, 여러분, 이 레이스가요, 소재 자체가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레이스를 안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. 특히 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더 이렇게 탄력 있게 잡아주기 때문에 쓰는 거래요. 그래서 아, 그렇구나 하고 봤는데, 이 디자인은 여러분 좀 덜 그런 느낌 안 나지 않나요? 그리고 얘가 약간 그 브라렛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와이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컵을 잡아주거든요. 티셔츠 위에 입었으니까 이렇게 대볼게요. 괜찮지 않아요? 이게 여기 옆에까지 감싸줘야 이 옆으로 흐르는 가슴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. 잡아주는데 그렇게 엄청 꽉 조이는 느낌까지 들진 않아요. 그리고 여기까지 다 올라오니까 이 가슴 무게가 내려가서 허벙벙한 느낌도 안 나고, 어깨에 내 가슴을 잘 들어주고 있는 느낌도 나고. 그리고 이게 제가 앞으로 가슴 사이즈가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그렇게 작지 않은 걸로 샀는데, 그래서 이게 약간 저한테 커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이 브라가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. 근데 가격이 108,000원. 비싸긴 비싸죠. 근데 이거는 저는 그냥 비싸도 하나 더 사고 싶어요. 그리고 그 옆에 비비안을 갔어요. 근데 비비안에서는 디자인이 그래요. 제가 진짜 이거 사고 싶지 않았거든요. 이게 이렇게 막 레이스가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요. 이 와이어와 이 동그란 이 느낌, 그리고 풀컵 이 자체가 여기에서 뭐 디자인을 어떻게 변형을 할 수가 없긴 해요. 근데 참 레이스의 탄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, 지금 댓글에 비너스 사시지 하시는데요, 여러분, 비너스는 더해요. 내가 가봐서 알아. 어쨌든 바스트가 큰 사람은 이렇게 후둑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. 결국에는 좀 바스트 크면서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얘를 이런 디자인을 권해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듣고 포기를 했어요. 좀 보이지 않으니까. 어쨌든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, 와이어가 끝까지 감싸주기 때문에 얘가 더 가슴을 이렇게 밀어줘요. 역시 이렇게 밀어주려면 아무래도 가슴이 더 조여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브라 중에서는 얘가 가장 많이 답답함을 느끼게 돼요. 근데 저는 가슴 둘레가 좀 답답하더라도 잡아주는 게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얘도 사이즈를 큰 걸 권해주셨어요. 늘어날 거를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더 낫겠다.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거니까. 원래는 좀 딱 맞게 해서 브라를 바깥에서부터 좀 늘어나면 중간, 그리고 좀 더 늘어나면 안쪽, 그리고 더 늘어나면 버리기,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, 저는 좀 거꾸로 약간 여유 있게 나중에 줄이더라도, 그래서 이렇게 제일 안쪽에 찰 수 있도록 둘레를 조금 더 크게 했고요. 그리고 이거 착용감 되게 좋아요. 잘 들어주고 모아주고 제 어깨에 잘 대롱대롱 매달려주고.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브라입니다. 이거 또 하나 더 살 수 있을 정도예요. 가격은요, 78,400원. 자, 그리고 이제 인쇼에서 되게 유명한 하나를 더 샀습니다. 요거는요, 세컨스킨 수유 브라라고 해가지고, 이제 나중에 수유할 때 편하라고 요거 앞에 후크를 뺄 수가 있거든요. 요렇게 빼서 가슴을 요렇게 내리고 수유를 할 수 있게. 뭐 저는 까꿍 브라라고 말을 하거든요. 어쨌건 이거는요, 정말 착용감이 편해요.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, 그냥 편함이 다예요. 그만큼 이거는 가슴이 옆으로 되게 퍼져요. 얘를 딱 했을 때 그냥 여기 살이 한 덩어리가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핏감이 나오게 되고요. 그냥 집에서 그냥 진짜 편하게 입고 자도 전혀 아무 불편함이 없을 만큼 안 입은 것 같은. 약간 저는
저는 그냥 꼭지 가리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잡아주는 느낌도 전혀 없고요. 얘를 이렇게 브라를 했다가 밤새라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밑으로 나와요. 여기 캡이 들어있는데 이 캡이 되게 높지가 않아요. 제가 빼볼게요.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쨌든 이 밑에서 잡아줘야 되잖아요. 근데 전 여기가 더 있어요. 그러면 거의 이렇게 밑에가 뜬 채로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다 살이 미져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게 브라라기보다는 이렇게 거의 꼭지 가리개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의 굉장히 편안한 브라입니다. 얘가 가격이 가장 저렴하게 했는데 얘는 하나 더 살 것 같진 않아요.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냥 집에서 입는 정도? 그래서 저는 이 세 개 중에 바스트 사이즈가 좀 있으신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또 임산부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와이어가 없는데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주고 밑으로 이렇게 삐져나옴도 좀 그래도 좀 없는 와이어 있는 것보다는 살짝 삐져나옴이 있을 순 있어요.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. 근데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춤출 일은 없으니까 컵도 크고 착용감도 좋고 답답함 정도도 괜찮고 젖꼭지 자국 나는 것도 좀 그래도 덜하고 그래서 C컵 이상인 분들한테 요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뷰티 유튜버 수유 브라 왜 입냐고요? 애 수유하려면 옷 다 끄집어 올리고 브라 풀러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티셔츠도 깍꿍 티셔츠가 있거든요. 저 그 수유 원피스가 있어요. 이게 왜 수유 원피스지? 했는데 제가 한번 옷을 입고 여기를 주섬주섬 열어봤더니 이게 얘가 이렇게 깍꿍 이렇게 나와요. 이게 등판이거든요 여기가. 얘가 이렇게 브라가 들어가 있으면은요 요렇게 하면은 요 안쪽에서 이렇게 가슴이 깍꿍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유 브라를 슉 내리고 와우.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걸 했던 적이 있어요. 미안합니다. 제가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.